세 번째 그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은 주일학교 그 사역자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부족. 어제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개혁교회를 하면서 사중직을 줬는데 그 교사, 목사 다음에 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박사나 교수로 불린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 교사는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어린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청년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청년들 봉사심이 제일 많으니까 부탁해서 좀 해달라 그러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 시험을 치고 나서 발표 날 이제 신대원에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신대에서 나오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합격된 사람 명단에 없는 사람이면 서점에 안 들어가겠죠. 합격된 학생만 뭐 책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고르는데요. 누가 전도사님 그래요? 그 저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뭐좀뭐 반응 없이 계속 책을 보는데 또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양옆을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부르는 분이 서점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저요? 그랬더니 맞대요. 아, 저 전도사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오늘 저 합격자 명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전도사야 이러는. 그러면 전도사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전도사가 됩니다. 연동교회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폄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신대원 1학년생, 2학년생들이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한 부서를 맡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 위주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인데 이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공고해지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이 미래의 신앙인으로 사회에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 학교를 전담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도 교육 담당 전임 목사님이 있었고요. 그것도 아 이것도 모자란다. 왜냐하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제가 오래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퇴임하기 한 7년 전부터 교회 학교만 전담하는 교장 목사님을 따로 뒀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교장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초등부 졸업할 때 졸업장 당신 이름으로 발부해.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져. 그리고 제가 퇴임하면서
제 후임으로 네 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네 분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한 분이 교회 학교만 전담하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 정말 청년들 아이도 낳아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저는 교회 학교 교사의 어머니들이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니들이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같이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서 내 아이가 신앙인으로 완전히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집안에서 아이 다 버릇없이 만들어 놓고 유치원 보내면서 유치원 갔다 오면 예절 바른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가정교육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어린 아이들 놓고 야, 이제부터 아빠 엄마가 가정교육 시킨다? 들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을 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식탁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심어지고 부모의 신앙관이 아이들의 신앙관이 되고 부모의 인격이 아이들의 인격에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커플들이요. 식당에 가면 젊은 부부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전자기기 주는 거예요. 우리 좀 편하게 먹게. 아이, 너는 이거 만화 영화 봐. 여러분, 그건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첩경입니다. 그 아이가 그거 보면 재밌는데 엄마가 얘기 좀 하자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한 시간이든 뭐 매일이면 더 좋지만 다 직장생활 하시고 다 힘드시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토요일이라도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다 세워지고 정서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신앙인, 이런 사회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하나의 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 부모가 살아야 합니다. 보여주면서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